안녕하세요. 세상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환자들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어주고 싶은 간호학도 이유란입니다. 저는 2021년 가을 학기부터 듀크 유니버시티에서 간호학 박사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커스 어학원에 등원할 때마다 본관에서 해커스 유학 홍보 영상을 보며 저 또한 해커스 선생님들과 함께 유학의 꿈을 키워왔는데요. 저의 유학 준비 과정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입니다. 대학생 때의 봉사활동 경험, 간호사로서 암환자들을 간호하고 대학원 석사과정 동안 연구원 생활을 했던 저의 경험들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용한 의료의 발달이 잘 발달되어 있고 의료 선진국인 미국으로의 유학을 결심하게 해주었습니다. 암환자들을 간호하던 도중 저 또한 갑상선 암을 진단받게 되었고 병원에서 퇴원 후 지역사회로 돌아간 암환자들은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회복 과정까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암 환자들을 위한 전문적 교육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간호 중재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저의 인생 모토는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것입니다. 대학생 때부터 해외 봉사활동을 다니며 자연스레 세상의 건강 불평등 해소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탄자니아 의료 봉사활동을 가기도 하며 직접 발로 뛰며 세상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 환자들에게 질병을 극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고자 교내 피트니스 대회에 참여해 우승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였고 모금액 전액을 암 환자들에게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전 정신과 나눔 정신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끊임없이 성장하는 간호학도로서 어플리케이션과 웹페이지 등 효과적인 간호 중재 개발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질병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 싶습니다. 해커스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하우의 집합체일 뿐만 아니라 최단기간의 길로 안내해준 인도자이기도 합니다. 다른 많은 영어 학원과 인터넷 강의를 들어보았지만 영어 점수가 오르지 않아 찾아오게 된 해커스의 강의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다년간 연구하며 분석한 자료와 중요한 부분만 쏙쏙 씹어주는 효율적이고 열정적인 강의는 저를 최단기간 내 목표 달성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학생들을 위해 열정적인 강의를 제공해주는 해커스 학원 선생님들과 미래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다른 학원들을 보며 저 또한 동기부여도 되고 함께하며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힘을 얻었습니다. 저에게 해커스 GRE 강의는 막막한 숙제였던 GRE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준 빛 같은 존재입니다. 주변에서 GRE는 영어 시험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버벌 평성희 선생님의 체계적인 수업은 그러한 두려움을 없애주었습니다.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 및 어원을 통한 단어 암기를 통해 3,000개의 단어를 효과적으로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버벌 이윤종 선생님의 강의는 적중 기출문제 위주의 문제풀이를 통해 실전에 대한 감을 익히게 해주었습니다. 실제 버벌 시험에서 이윤종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였던 적중문제 10문제 이상이 나오며 버벌 139점에서 152점으로 점수가 수직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GRE 매스 민혜원 선생님의 알짜배기 강의는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자주 나오는 수학 용어 정리와 필요한 개념만 알짜배기로 집어준 수업을 통해 개념과 유형 분석, 문제풀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해커스 어학원 GRE 수강 두 달 만에 버벌 152점, 퀀트 159점으로 GRE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토플 리스닝의 경우 김동현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는데요.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직청직해 방법을 지속적으로 공부한 결과 14점에서 27점까지 올리는 쾌거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시그널 패치를 통해 정답이 나올 것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셨으며 꼼꼼한 스크립트 분석과 쉐도잉을 통해 듣기와 말하기를 동시에 수행하게 해주어 기억 용량 확장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글을 시작해야 하는지도 몰랐는데 송원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스트럭처 구성 방법과 활용도 높은 템플릿, 지속적인 첨삭 관리는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선생님의 열정 덕분에 18점에서 26점으로 토플 라이팅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해커스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하우 덕분에 최단기간 내 토플 60점대에서 104점으로 수직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학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갖고 여유롭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장 남짓한 SOP가 합격의 길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가 어떤 경험을 하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소 3개월의 시간을 두고 하루 2시간씩 SOP를 수정해 나간다면 합격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결과 원서 마감 한 달 전에 토플 미니멈 점수를 달성하였고 차별화된 SOP로 탑스쿨 8군데에서 어드미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 1년간의 긴 유학 준비 동안 지치고 좌절하는 날도 있었지만 항상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꿈에 대한 열정,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진다면 성공적인 유학의 길을 밟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유학을 고민하거나 도전을 망설이시는 분들 모두 해커스와 함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가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